안녕하세요. 좋은 차를 의도하는 효자카 유봉상 팀장입니다. 오늘도 저희 효자카에서 준비한 차량은 누구나 좋아하시는 명품 브랜드 독일 3사 차량이지만 차량만큼의 정비 1억까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수입 세단 차량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이 차량 어떤 차량인지 저와 함께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자,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현재 중고차 시장에서 인기 절정과 바로바로 판매가 되는 수입 세단 차량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바로 BMW사의 뉴 5 시리즈 528i 등급 차량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 차량 준비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BMW만의 시그니처 색상인 이 소피스트 그레이 색상과 위쪽으로는 썬루프까지 적용된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로는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차량 1,000만 원 상당의 정비 1억까지 가지고 있는 차량인데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도와드리면 엔진 수리와 엔진 미미 수리, 거기에 미션 수리와 워터 펌프 등 정말 완벽한 정비 1억까지 갖추고 있는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차량을 구매하시는 구독자분들을 위해 정비 내역서까지 드린다는 거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금 전차주분께서 차량을 아껴주신 만큼 이렇게 전면부부터 휠까지 BMW 고성능 차량에 적용되는 M룩으로 드레스업까지 됐다는 거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누구나 좋아하시는 인기 절정인 모델인 BMW 뉴 5시리즈 차량, 저희 효자카에서 구독자분들을 위해 깜짝 놀라실 만한 금액의 준비 한번 해봤는데요. 이때 신차 출고 금액 무려 6,800만 원 정도 달했던 차량인데요. 저희 효자카에서 구독자분들을 위해 정말 전국 최저가로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1,150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BMW 5시리즈 차량 전면 설명에 앞서 성능 기록부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BMW사의 뉴 5시리즈 528i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0년 6월에 등록된 2010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15만 5천 키로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관리도 정말 잘된 만큼 미세누유 단 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 유무는 단순기한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전면부 설명 도와드리려 할 건데요. 자,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BMW만의 시그니처 색상인 소피스토 그레이 색상으로 준비 한번 해봤고요. 앞쪽 본네트나 앞범퍼, 작은 기스나 흠집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헤드램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백화현상 하나 없이 깨끗한 투명도까지 잘 보여주고 있고요. 옵션 좋은 만큼 LED 눈썹 미등과 흰색 엔젤아이, 순정 HID, 그 옆으로는 LED 비상등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옆으로 지금 그릴 보시게 되면 이렇게 시그니처 그릴인 키드니 그릴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 차량 색상과 잘 어울리게 검은색 키드니 그릴로 교체해 주셨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릴 상태도 깨지거나 변색된 거 하나 없이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그 옆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전방 감지 센서와 위쪽으로는 라이트 워셔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운전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운전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운전석 측면 설명에 앞서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전면부도 M룩으로 되어 있지만 휠 내장 모두 M휠로 드레스업 됐다는 거 영상으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타이어 트레이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현재 운전석 앞쪽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약 8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 인치수는 18인치 M휠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휠기스는 이 테두리 쪽만 생활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운전석 앞핸다 깨지기 쉬운 사이드 미러, 앞문, 뒷문, 뒷휀다까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셨을 때 작은 기스나 문콕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이 운전석 뒷바퀴 같은 경우도 앞쪽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드 약 8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이 휠 기스도 테두리 쪽만 생활 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후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후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현재 후면부 상태도 전면부 못지않게 정말 깨끗합니다. 뒤쪽 트렁크나 뒷범퍼, 작은 기스나 흠집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위쪽으로 리어램프 상태도 백화현상 하나 없이 완벽한 투명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옵션 좋은 만큼 LED 면발광 리어램프와 LED 비상등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위쪽으로는 이렇게 머스럼까지 포인트를 더해주는 스포일러까지 전차주분께서 완벽히 장착해 주셨고요. 그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후방 카메라 옵션과 아래쪽에는 후방 감지 센서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트렁크 실내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트렁크 실내 공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트렁크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중대형 차량인 만큼 트렁크 공간 어느 정도 크기 잘 유지하고 있고요. 차량 관리 잘 된 만큼 트렁크 실내 공간도 당연히 변색된 거 하나 없이 깨끗한 관리 상태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조수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조수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현재 조수석 측면 상태도 정말 깨끗합니다. 작은 기스나 문콕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조수석 뒷바퀴, 앞바퀴, 휠타이어 상태도 운전석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드 약 8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기스도 테두리 쪽만 사용할 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BMW사의 뉴 5시리즈 차량 실외관 한번 살펴봤는데요. 2011년형 차량까지만 적용이 되는 잔고장과 누유업기로 유명한 실키6 직렬 6기통 엔진과 완벽한 정비 이력, 정말 너무나 멋스러운 실외관 엠록 드레서까지 된 이 완벽한 차량, 저 효자카 구독자분들께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차량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에는 또 어떤 많은 옵션들이 숨어있을지 구독자분들께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차량 실내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보도록 할 건데요. 현재 가죽 시트 상태도 양호한 시트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잔주름만 있다는 거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운전석 시트 같은 경우에는 2단 메모리 시트와 전동 시트, 마찬가지로 조수석 시트도 전동 시트 적용된 차량입니다. 제가 차량 실내 탑승해서 엔진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엔진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엔진 시동을 한번 걸어봤는데요. 엔진 시동도 잘 걸리고 있는 차량이고요. 이렇게 엔진 수리도 되고 직렬 6기통 실키6 엔진을 탑재한 만큼 차량 실내 소음 정말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바로 실내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제 눈앞에 먼저 보이는 대시보드 상태도 사용감 하나 없이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정면으로 보시게 되면 운행에 많은 도움을 주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계기판 보시게 되면 각종 경고등 들어온 거 일절 없으며 실주행거리 155,177km 주행된 차량입니다. 아래쪽으로 핸들 보시게 되면 이렇게 가죽 핸들 커버까지 잘 적용을 해주셨고요. 왼쪽편 보시게 되면 크루즈 컨트롤 옵션과 우측에는 트림 모니터 버튼, 음량 조절 버튼, 블루투스 버튼까지 잘 적용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고급 차량인 만큼 전동 핸들 텔레스코픽 옵션까지 적용되어 있고요. 그 옆으로 보시게 되면 스마트키 옵션, 그 옆으로 센터 페이셔 쪽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내비게이션 과 제가 후진기어 넣었을 때 깔끔한 화질인 후방 카메라 옵션까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CD 플레이 옵션과 각종 오디오 버튼들, 그 아래쪽에는 듀얼 에어컨, 프로토 에어컨, 운전석 열선 시트, 조수석 열선 시트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기어 노브 보시게 되면 BMW만의 장점인 전자식 기어봉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왼쪽 편 보시게 되면 TCS 미끄럼 방지 버튼, 주행 모드 변경 버튼, 아래쪽에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옵션, 오토 홀드 옵션, 전후방 감지기 버튼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옆으로 보시게 되면 내비게이션 매뉴얼 버튼과 컨트롤러 옵션까지 완벽히 적용된 차량입니다. 그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ECM 룸미러와 블랙박스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 차량만의 장점인 썬루프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제가 개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썬루프를 한번 열었다 닫았다 해봤는데요. 열릴 때나 닫힐 때 모터 잡음이나 레일 잡음만 나는 거 없이 정말 최고의 컨디션 유지하고 있고요. 제가 뒷좌석 넘어가서 뒷좌석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뒷좌석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보도록 할 건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가죽 시트 상태도 양호한 시트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잔주름 하나 없이 깨끗한 뒷좌석 가죽 시트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제가 뒷좌석 탑승해서 뒷좌석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뒷좌석 탑승을 한번 해봤는데요. 중대형 차량인 만큼 뒷좌석 공간도 어느 정도 크기 잘 유지하고 있고요. 뒷좌석 옵션으로 한번 살펴보자면 앞쪽 콘솔박스 쪽에 5단 송풍구 옵션과 아래쪽에는 작은 수납 공간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위쪽으로 천장 보시게 되면 천장 상태도 변색된 거 하나 없이 깨끗한 관리 상태까지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제가 밖으로 나가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엔진 소음을 담기 위해 본네트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영상으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에서 듣는 것처럼 휘발유 엔진이고 차량 관리 정말 잘된 만큼 엔진 잡음이나 벨트 잡음 하나 나는 거 없이 정말 최고의 컨디션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이 BMW 5시리즈 차량 최종 스펙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BMW사의 뉴 5시리즈 528i 등급 차량이고요. 출시 등록일 2010년 6월에 등록된 2010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15만 5천 키로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관리가 정말 잘돼 미세누유 단 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 유무는 단순 교환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저희 효자카 구독자분들 중에 수입차를 처음 접해보시거나 가성비 있는 금액에 수입 차량을 찾는 분들에게는 정말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입니다. 착각만큼의 정비 이력과 정말 멋스러운 M룩 실외관 드레스업까지 된 이 완벽한 차량, 저희 효자카 구독자분들을 위해 정말 깜짝 놀라실 만한 금액의 준비 한번 해봤는데요. 이때 신차 출고 금액 무려 6,800만원 정도 달했던 차량인데요. 저희 효자카에서 구독자분들을 위해 전국 최저가로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1,150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니 이 BMW 차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효자카 대표분으로 연락 주시면 한 분 한 분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차량뿐만 아니라 저희 효자카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게 되면 정말 많은 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니 문의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겐 큰 힘이 되니 꼭 한 분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구독자분들께 효도할 수 있는 중고 차량으로 찾아뵙는 효자카가 되겠습니다. 이상 효자카 유봉사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